115쪽부터 갑니다. 준비됐죠? 해도 되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 이 삼각함수 자체가 지수로그함수는 그냥 접근하기가 쉽거든? 근데 그래프랑 결합돼서 문제가 나오면 되게 애들이 어려워해. 삼각함수는 그래프에 관련된 거긴 한데 그 진입장벽이 되게 높아. 좀 어렵다 싶은데 그거 한 번만 딱 잘 넘어가면은 문제가 곧잘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알았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어렵게 되면 한없이 어렵게 되겠지만 좀 잘 이렇게 알았죠?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방금 전에 내가 물어봤던 사인, 코사인, 탄지트 값 구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사인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었거든? 사인의 정의를 누가 해볼까? 다은이가 해봐. 사인이 뭐야? Y좌표, 그죠? Y좌표를 뭘로 나눈 거야? 반지름으로 나눈 거고 코사인의 정의는 태영이가 해봐. X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눈 거고 탄젠트는 X분의 Y 라고 했어요. 그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각각에 대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데 1사분면은 당연히 X좌표와 Y좌표가 다 양수니까 모두 다 플러스고 4사분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죠? Y좌표가 음수니까 그리고 X좌표가 양수니까 코사인만 양수가 돼. 그죠? 그래갖고 올, 사, 한, 코 라고 해갖고 학생들 외우고 싶은 대로 외우면 돼요. 알았죠? 얼싸, 안고, 뭐, 올, 산타, 크로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잘 외우시면 돼요. 사분면에 대한 부호. 알았죠? 근데 사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정의 때문에 그냥 부호가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는 건 그냥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었어. 괜찮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3번 문제 푼다. 사인 세타는 0이 아니고 루트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세타 분의 루트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 얘 보면 뭐 떠올라야 돼? 이거 보면은 코사인이 음수다, 사인은 양수다 라고 떠올라야 돼. 혹시나 모르면은 지금이라도 잘 정리해놔. 둘이 곱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마이너스가 뛰쳐나오면 A도 음수고 B도 음수야. 이거 둘이 나눴는데 문제에서 갑자기 마이너스가 뛰쳐나온 상태여서 루트가 계산이 되고 있잖아? 그러면은 A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야. 알았죠? 등호가 없는 이유는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서야. A에 등호가 없는 이유는. 그럼 이 정도는 잘 알았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뛰쳐나가면서 계산된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얘를 보니까 코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양수예요 라고 쓰면 돼. 0이 없는 이유는 사인 세타는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됐지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숫자를 제곱하고 루트 씌우잖아? 그럼 얘는 제발 A라고 하지 말고 절대값 A라고 하고 이 절대값 A는 A랑 마이너스 A로 뛰쳐나가는데 얘가 양수일 때고 얘가 음수일 때라는 거는 이미 뭐 잘 알고 있죠? 거의 생명처럼 여겨야 되겠죠? 절대값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제 푼다. 얘 같은 경우 해석하면 절대값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절대값 탄젠트 세타라고 그냥 끝난 거야 이제.
9만 체크할게요. 얘는 플러스 9. 얘는 마이너스니까 탄젠트는 뭐겠어? 마이너스겠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럼 플러스에서 빼기 빼기 하면 플러스가 되겠네. 그럼 전체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될 거니까 그대로 튀어나와.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에서 코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양수니까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음수니까 전체는 뭐가 돼? 음수가 될 거니까 뭐라고 튀어나와? 마이너스라고 튀어나와요. 그리고 탄젠트는 역시나 음수니까 뭐 달고 튀어나와?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와요. 이렇게 될 거야. 끝났죠?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만 안 하기 위해서 수학 수학 쏴드리고 탄젠트 수학 수학 쏴드리면 남는 건 뭐다? 코사인 세타다 라고 문제를 풀면은 아 행복하다 맞았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요. 정리하시고 바로 4번 문제 갈게요. 별표 5개. 어렵진 않지만 5개. 손가락 아파. 갑니다요. 우선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직선을 줬어. 그죠? 그럼 직선에서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탄젠트인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울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분의 1이거든? 그지? 이걸 아직도 Y는으로 정리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공부를 덜 하긴 한 거야.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3분의 1일 거고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이 탄젠트 세타야. 맞죠? 기울기는 탄젠트야. 아, 틀렸네, 3분의 1. 맞지? 어? 됐죠? 하나씩 할 거야. 알았죠? 띵띵띵 이렇게 할게. 자, 태용이 형. 노어랑 딱 마주 보이는 애. 를 보면은, 얘가 반짝반짝 빛나잖아. 더해서 180도 써달라는 거야. 복습한 티네. 빨리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이건. 더해서 180도 나오려면 마이너스? 세타겠지? 맞아? 근데 마이너스 어떻게 돼? 코사인은? 먹어요. 잘했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정정아. 거기서 90도가 반짝반짝하고 있어. 그러면은 뭐야? 코사인 더해서 90도를 쓰면은 플러스 세타가 될 거야. 니네들이 더하면 더해서 90도 나오잖아. 맞죠? 그냥 밑에다 그냥 쓰면 되겠네. 와, 다은이 또 거쳐줬는데? 아, 좀 속상하네. 다은아, 뭐야? 마이너스는? 그렇지, 마이너스 델타야. 그래갖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 거야. 그래갖고 수학 써야지, 그치? 남는 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야. 상하하면서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되는 명언이 하나 있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 하나를 알면 나머지 싹 다 구할 수 있어. 알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 하나만 알면 나머지 싹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단 부호는 너네가 따줘야 돼. 2사분면이면 사인만 플러스, 4사분면이면 코사인만 플러스. 알았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도와줘. 뭐 이렇게 나왔어. 탄젠트 세타가 3인데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각도래.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 안 알려줬지만 구할 수 있는 거야. 알았죠? 직각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 세타라고 쓴 다음에 여기 1분의 3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맞아 태용아? 여기 1분의 3이라고 쓰고 직각 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루트 10이 될 거야. 그럼 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10분의 3이라고 우선 쓰면 되고,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10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데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이지. 뭐 얼사, 탄, 탄젠트만 플러스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고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괜찮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만 하면 나머지 싹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죠? 와, 너네 오늘 우울한 일 있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어? 오늘 날씨도 좋던데? 하늘 되게 맑던데? 하늘 봐봤어? 하늘 볼 틈도 없이 공부하고 있니? 너네 표정들이 왜 이렇게 우울해? 태영아, 어디 있다 왔어? 집에 있다 왔어? 그럼 컨디션 좋아야 될 텐데. 그렇지, 좋아? 아, 그래? 다은이 좋아? 다은이 저러다가 가끔씩 졸던데. 이거 하나 꼭 알고 있어, 알았죠? 또 하나 알았으면 좋은 게 뭐냐면, 아, 나 컨디션 얘기하다가 까먹었다. 뭐 하려는지. 아, 각이랑 길이를 알고 있잖아, 직각삼각형에서. 아이고. 각 길이와 각 하나씩 알면 나머지 싹 다 표현 가능합니다. 나머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싹 다 구할 수 있다. 또 알고 있어야 돼. 알았죠? 직각삼각형에서 길이랑 각 하나만 알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세타로 그냥 할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5라는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세타라는 각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싹 다 나머지도 표현할 수 있어. 얘 같은 경우는 5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면 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외친 다음에 5 라고 외치고 거기서부터 구하려는 데까지 갈 때의 그 삼각 B값을 말하면 돼. 5를 외치고 구하려는 것까지 갈 때의 삼각 B값을 외치면 돼. 이 부분에 이걸 코사인이라고 하잖아. 다시 한번 하나 볼게. 얘를 구하고 싶어. 5 써놓고 여기까지 갈 때의 삼각 B값을 말하면 돼. B변분의 높이는 몇이야?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음? 증명을 한번 해줄게요. 얘가 왜 5 코사인 세타인지. 이걸 내가 구하려는 X라고 줄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X가 될 거야. 맞지요? 난 X 구하고 싶었지. 양변에 5 곱해. 그럼 X는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넌 내가 아까 전에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한 거야. 5 코사인 세타. 됐지? 직각삼각형인데 여기 세타라고 나와 있고 이번엔 여기를 5라고 알려줬어 봐. 그럼 여기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걸 외치고 우선 여기서 여기 갈 때의 삼각 B값 말하면 돼. 밑변분의 높이는 뭐야? 탄젠트 세타 이러면 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 빗변 쪽 넘어갈 때가 되게 어려우니까 잘 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당연히 오 외치면 되겠지. 우선.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빗 값이 아니지. 이렇게 가는 건 코사인이잖아. 빗변분의 밑변은. 이건 뭘까? 코사인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코사인이지. 근데 이렇게 갔잖아.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거잖아.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역수를 취한다 라고 쓰면 돼. 솔직히 어려워졌죠? 한 번 더 연습할게. 또 다른 걸로. 여기 센터라고 알려져 있고 여기 직각인데 이번엔 여기를 오라고 알려줬어. 이건 거의 안 나오거든? 그래도 연습을 해보자고. 얘는 오!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의 삼각빗 값을 말하면 되는데 이건 알지 우리가. 이건 뭐야? 빗변분의 높이 사인인데 이렇게 거꾸로 갔지. 사인 세타분의 1 이러면 된다고. 얘 말해볼까? 너네가 말해 이제. 오! 곱하기 이렇게 간대. 합격.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러면 돼.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됐어요? 그리고 나는 좀 학생 때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그거 내가 알려주긴 했었는데 이 각을 끼고 돌면 이게 큰 도움이 안 돼. 코사인 이렇게 외웠었어. 이 각을 각 피해갔지? 없잖아. 각이 없잖아. 싹 피해가면 사인 싹이 싹처럼 보여가지고 사인 이렇게. 이게 왜 살짝 도움이 되냐면은 여기에 막 세타 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딱 냈는데 이거 하라고 하면 애들 코사인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지. 오! 각이 싹 없잖아. 싹 피해갔다. 이렇게 하면 돼. 오 곱하기 각을 끼고 돌았다. 코사인 세타 막 이랬었어. 끼고 돌았잖아.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어쨌든 헷갈리면 안 돼. 이 세 개. 나 이제 문제 풀 거야. 5번 문제. 지금 내가 말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삼각함수가 어렵게 나오려면 도형이랑 또 연결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표현을 못하면 되게 우울해진다고. 알았죠? 됐죠? 자, 이 문제 풀어보면은요, OQ는 이 AP 곱하기 BQ가 성립할 때, 그리고 세타는 90도, 0도부터 90도 사이의 각이니까 뭐 싹 다 플러스다 라고 놓고 가면 되겠지? 그러면 OQ의 길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OQ의 길이가 어디냐면은 지금 이게 OQ네. 그래서 내가 OQ의 길이를 한번 써보면은 OQ의 길이는 이 직각상 삼각형 기준으로 1 뭐야? 코사인 세타 끝났지? 그 다음에 AP의 길이를 핑크색으로 표현해볼까? AP는 얘가 AP네. 어머 귀여운 능이네. 얘 AP. 아니 왜 귀여운 거야? 이 AP는 이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이 길이를 알고 있지. 반지름 1이니까. 그치? 다은이가 해봐. 오케이. 1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BQ는 노랑이 해볼까? 노랑이? BQ의 길이는 이거네. 그지? 태용이 가봐. BQ 아니야
잘했어. 1사인 세타.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으면 돼. 진짜 다 됐지? 그래서 이제 문제 후딱 풀게. 오큐야, 넌 뭐니? 너야. 두 배 하지 말고 그냥 그래. 코사인 세타는, 그리고 두 배 아래, 2 곱하기 APB는 탄젠트 세타, BQAB는 사인 세타가 될 거야.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맞죠? 써. 이렇게 될게요. 그 다음에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고 2로 나눌게. 그럼 얻어지는 식은 2분의 1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사인 세타의 제곱일 거야. 근데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야? 탄젠트잖아? 탄젠트라는 걸 알았으니까,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2분의 1이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뿅 이렇게 좀 넘어왔다. 근데 싹 다 양수니까 얼싸탕코, 아 얼싸탕코래, 올 싹 다 양수니까 탄젠트 세타는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야. 왜? 0도부터 세타가 2분의 파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구하는 건 대체? 이거 구하라고 돼 있네? 그지? 맞지? 그래가지고 하나만 알면 나머지 알 수 있다 때문에 띡띡띡 이렇게 긋고 집값, 여기 세라, 여기 루트 2, 여기 1, 피타고라스, 루트 3, 나만 하는 거 같은데? 루트 3분의 1,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 루트 3분의 루트 2 이래가지고 답 내면 돼. 알았죠? 부호는 다 플러스. 왜 플러스? 1사분면이니까. 그런데 내가 일부러 다 구하긴 했지만 이거 보고 얘는 어떻게 보여야 돼? 코사인분의 사인의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보여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또합또합 약분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사인제곱분의 1 구했으면 돼. 이해는 되시죠? 근데 뭐 이거 계산하면은 사인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3분의 1인데 역수치하면 몇이야? 답은 3이 될 거야. 일부러 여기 안 지웠거든? 너무 중요해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 있으면 다 필기하고 잘 정리해 두세요. 좋습니다. 준비됐죠? P25의 X좌표인데 지금 점이 찍히는 방향성 정도는 알아야 되고 얘 직선 보고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4분의 3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얘가 세타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점 찍히는 규칙선을 보니까 1, 2, 3, 4 팅팅 이렇게 찍혔지?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 5, 6, 7, 8 똑같이 찍혔네. 올라가 띡띡띡띡 올라가 띡띡띡띡 이렇게 반복되잖아. 반복되는 횟수가 몇 개인 건지 눈치채야 돼? 4개씩 반복되네. 이라는 게 눈치채졌어야 돼. 충분히 공감해? 이게 숫자가 커졌어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4개씩 반복되는 걸 눈치채야 되고 이 25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야? 나 왜 4로 나눈 거야? 주기가 4니까야. 알았지? 그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들을 동그라미 쳐. 같은 규칙들을 가진 애들 중에서 P25가 있을 거야. 이렇게 가서 납득해?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여기서 한 칸 올라가면 나와. 4의 배수에서 한 칸 올라가면 나와. 얘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 P24에서 한 칸 올라가서 P25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완전 공감하시죠? 근데 P4일 때 반지름이 몇이야? 2고 P8일 때 반지름은 뭐야? 4라고 되어 있어. 2로 나누면 되네? 그럼 24일 때 반지름은 뭐겠어? 12겠지. 그럼 얘는 반지름 뭐겠어? 25일 땐? 13이겠지. 맞아? 진짜 공감했어? 이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들었잖아. 야, 너는 어떻게 이게 사인의 수로 반지름을 빨리 찾았어?
라고 한다면은 예로도 할 수는 있어.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반지름이야.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반지름이긴 해.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반지름이야. 1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반지름 13 나온다고. 그건 알아서 잘해. 근데 문제에서 이거의 x좌표로 가라고 했으니까 얘의 x좌표 얘가 답이야. 그럼 우리 눈에는 이게 딱 직각삼각형 보이면서 요거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됐죠? 이 길이가 지금 반지름 몇이라고 나와 있어? 13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를 구할 땐 답은 13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 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형이 됐음?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를 하면 나머지 싹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띡띡띡 세라 4 3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거 5 되네. 코사인 세타는 몇이야?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답은 13 곱하기 5분의 4라고 해서 찐 답은 5분의 4, 32, 4, 1은 4 몇이야? 52 이렇게 되겠네. 여러분 이 문제 봤을 때 뭐 대칭 이동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딱 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그려졌으면 좋겠어. 반지름이 뭐인 원? 1인 원. 이게 딱 그려줘야 돼, 알았지? 코사인 사인 나왔는데 반지름이 1이잖아? 그건 x좌표 자체가 그냥 코사인이고 y좌표 자체가 사인이야. 반지름이 1인 원에서 뭐라고? x좌표 자체가 코사인이고 y좌표 자체가 코사인이야. 반지름이 뭐일 땐? 1일 땐. 왜냐면은 코사인이 뭐라고? x좌표를 반지름으로 나누는 건데 반지름이 1이면 똑같잖아 그냥 둘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어. 그때 이 2로는 동경 알파에 대한 걸 사인 알파 값이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도 구할 수 있지. 직각삼각형 구해서 여기가 3이고 1이니까 루트 8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3분의 2루트 2라고 여러분들 잘 구했을 거야. 맞지? 됐지요?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사실. 근데 그림으로 그냥 다 표현할 게 끝나긴 했지만 얘를 y는 x대칭이었대. y는 x대칭한 게 q래. q라는 점을 노란색으로 표시해보면은 이거지. 이게 q가 되는데 y는 x대칭하면 둘이 자리를 바꾼다지. 그래서 얘는 좌표로 쓰면 이렇게 될 거야. 3분의 1, 3분의 2 루트 2가 될 건데 이때 이거를 베타라고 하는데 Q에 대한 동경은 문제 나와 있지? 따라서 이거 자체가 곧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코사인 베타 컴마 사인 베타라고 쓸 수 있어. 됐지요? 게다가 원점 대칭을 하는데 Q를 원점 대칭하면은 여기서 여기 간만큼 여기서 여기 간만큼 여기서 여기 가면 돼. 그래서 여기가 원점 대칭한 R이 될 거고 어떻게 구해? 둘 다 구 바꾼다야. 둘 다 구 바꾸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1이야 1.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가 될 거고 요 원점 대칭하면은 그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루는 얘가 동경 감마래 감마. 얘랑 똑같은 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코사인 감마 컴마 사인 감마 이렇게 될 거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9배 사인 베타의 제곱이니까 베타의 제곱이야. 9분의 8 더하기 탄젠트 감마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탄젠트 뭐야 너? 감마 이렇게 될 건데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 감마잖아 그지? 그래서 코사인 분의 사인이 잘못 적었다. 탄젠트 감마는 코사인 감마분의 사인 감마라고 쓸 수 있으니까 말해줘.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그래 쓰자.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니끼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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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2루트 2일 거야. 근데 이걸 제곱했대.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답은 8 더하기 전개한 거야. 98에 72 해가지고 80 이렇게 쓰면 되는 문제야. 알았지? 원래 그냥 이거 하나 구했을 때 끝났어 이미. 그냥 점 구해도 돼. 우리가 아는 대로 해갖고. 그지? 그래도 되는데 그냥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알았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왔는데 좌표에 대한 얘기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 1인 1 딱 그려서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떠오르라고. 떠올리라고. 납득했어요? 못했어요? 댕겨?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 알았지?